오늘 그림 설명은 프라그의 아기 예수입니다. 꿈에서 보았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. 프라그의 아기 예수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 옛날에 가난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수도원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었지요. 이때 왕관 쓴 아기 예수 모습으로 수도원에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이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한 현실에서도 프라그의 아기 예수 성상 앞에서 간절히 청하면 잘 들어주신다는 설이 있습니다. 어느 날 작가는 꿈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. 하늘은 온통 새털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지요. 새털구름들이 하나 둘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하늘엔 거대한 형상이 생겼습니다. 자세히 보니 왕관을 쓴 프라그의 아기 예수 모습이 구름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이때 하늘은 파란색으로 변화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. 그때 본 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.